이것은 이게 새우 계란장인데요. 여기다가 이제 감자를 넣었어요. 감자 삶은 거. 이번에 통감자 삶은 거 작은 알갱이를 갈아서도 먹고 큰 것은 이제 요리에 먹고 이 작은 감자를 또 삶아서 계란하고 같이 넣어서 머위 피클이라고 새우장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머위를 넣는 것은 이 여름철이라서 상하지 말라고 머위를 넣으면 머위가 인체에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음식에도 머위가 들어가면 상하지 않더라고요. 체질 개선에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 퇴행성 무릎관절에도 좋아요. 머위가 이 머위를 같이 삶아서 껍질감 머위를 썰어가지고 같이 요리에 집어넣고 새우장을 만들었어요. 달콤하면서 참기름 마지막 넣고 굴소스하고 저기 참치액젓 간장 마늘 생강 다진 거 넣고 머위 또 이렇게 자색 양파도 작은 자색 양파 통으로 된걸반 잘라서 넣고 계란 삶은 거하고 감자 삶은 거 머위 삶은 거 하고 새우를 듬뿍 넣었어요. 새우를 듬뿍 넣어서 통감자에가 양념이 비니까 달콤하면서 너무 달지도 짜지도 않고 달콤하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밑반찬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주 맛이 좋네요. 여기다 미역, 오이 냉국, 여기다가, 이거에다 밥한 공기 뚝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맛 좋은 밑반찬으로. 여름철에 반찬 없을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영양이 맞죠. 단백질을. 계란이나 새우에가 단백질이 풍부하고, 칼슘이라든지 미네랄이 풍부하고, 또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젖산 축적돼서 산성화된 이렇게 몸에도 좋죠. 감자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식품에는 알칼리성 식품이 별로 없어요. 뭐 육류라든지 모두 다 산성이거든요. 땅이나 인체가 산성화되면 황폐해지죠. 그리고 젖산이 축적되면 피곤해서 아침에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참그 감자는 참 우리 몸 밸런스 맞추는데 좋아요. 알칼리성 식품이죠. 미역하고 저기 오이 냉국에 같이 곁들여서 밥한 공기 먹으면 금방 뚝딱이에요. 아, 맛있겠어요.